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그세 번째 문제, 광고 디자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 주셔야 되겠죠. 파일 뉴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10x297mm 단위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모드는 CMYK를 지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 줍니다. 그러신 후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해 주도록 할 거고요. 해당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이 되는 게 참고할 만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원형이 있어요. 그쵸? 원형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 원형을 참고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요소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형이 놓이는 위치라든지 크기를 간단하게 문제지에 있는 눈금자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표시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요,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것 같냐면요, 제가 이쪽을 좀 축소하고 보도록 할게요. 원형의 중심은 시프트 키 눌러서 한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으로는 한160 정도. 그 다음에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원점이 밑으로 되어 있네요. 원점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원점을 끌어다가 왼쪽 상단에 맞춰주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수평방향으로 중심은 한 23에서 24 정도 그 중간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축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요소들을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툴을 클릭하시고요. 작업하면 왼쪽 상단 위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크기는 210에 297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OK를 눌렀습니다. 지금 테두리 색상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요. 면 색상은 지금 보시면 좀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를 기본값으로 적용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라디언트에 칠해지는 방향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적용을 시켜줄 거고요. 왼쪽에는 Y10이 들어가져 있고 오른쪽에는 Y100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왼쪽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패널에서 CMYK Y1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슬라이드, 지금 작업 화면에 있는 요소에 이 슬라이드에 마우스 올리게 되면 이쪽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컬러 패널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캡처 환경상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창이 또 다른 곳에 뜨게 됐네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CMYK, 그 다음에 YP, 그 다음에 K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브러쉬를 일단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셨어요. 아티스틱, 그 다음에 잉크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이 있냐면요, 이 밤이라고 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스플래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창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닫아 주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물튼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면 색상은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테두리 색상은 보시게 되면은 Y100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S자 형태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 같이 물튼 효과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요, 밤이라고 되어 있는 잉크 덩어리 모양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M100, Y1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한 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딘가 위치가 지금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모양은 지금 다양합니다. 그쵸?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각도만 한번 봐보세요. 이 각도. 아, 이 정도 각도면 맞을 것 같죠? 그럼 맞다 싶으면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크기 두께를 좀더 두껍게 주세요. 그럼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각도만 맞추고 그 다음에 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지정을 해서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원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교차되는 이 부분 있죠? 교차되는, 안내선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Alt를 누르고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 부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면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K100, 검정색을 정의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께는 5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의 크기는 90,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면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할 거고, 테두리 색상은 없음으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툴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위에서 아래로 선을 하나 그려 주었어요. 그리고 선의 테두리 색상은 검정색을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께는 3포인트 정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좀만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선이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선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로 Alt를 눌러서, 이 지금 안내선의 교차점을 클릭해 줍니다. 아니면은 원의 센터점이 되겠죠? 클릭을 하시고, 각도는 20도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 줍니다. 카피를 누르신 후에 이 원형을 한 바퀴 돌아갈 수 있도록 Ctrl DDD를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검정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 검정색과 구분이 되기 위해서 색상, 임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글자, 타입 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PEED를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옵션 바에서 서체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서체와 볼드, 그 다음에 크기는 몇으로 되어 있냐면은 한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원을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오렌지 프론트 맨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신 후에 이 지금 현재 글자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추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이 원형과 그 다음에 글자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그 다음에 Envelope Distort에 들어가시게 되면 탑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맨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는 뭐냐면 원이죠. 이 원의 형태에 맞게 뒤에 있는 형태들이 왜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브젝트, 인벨로프, 탑 오브젝트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선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원형을 보게 되면요, 원형이 제대로 그려졌다 하면은 원에서 선의 시작점이 한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돼서 여기 2자를 지나서 그 다음에 P자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펜툴로 어떤 모양을 그릴 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 스마트 가이드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때는요. 그럴 때는 뷰에 들어가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주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었어요. 작업 영역을 완전히 지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만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색상은, 테두리 색상은 C20, 그 다음에 M0, Y10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2포인트 정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시에서 투명도가, 불투명도가 20%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또 하나를 그려줘야 되겠죠.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하나는 이쪽 부분으로 내려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D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두 선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정의를 시켜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단계가, 스텝 개수가 15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에 들어가서 스텝을 15를 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지금 지정해서 15 해가지고 OK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사용할 심볼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그리기 위해서 이 대지, 이빈 공간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 툴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서 크기는 40, 40 정도 지정을 해서 OK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원형의 면, 흰색, 테두리, M100, Y100을 정의를 해 줍니다. 지금 면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테두리 색상은 0, M100, Y100을 정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2포인트 정도 정의를 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스케일은 80% 카피를 눌러 주었습니다. 면 색상 빨강, 그 다음에 흰 테두리 색상 0,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 색상은 M100, Y100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큰 원의 밑점과 안쪽 원의 밑점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드 값을 54, 하이 값을 9, 그 다음에 코너 값은 3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빨간색 맞고요. M100, Y100 맞고요. 그 다음에 면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의 테두리 두께도 이 포인트 지정을 해 주었어요. 지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모양을 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한 수치대로 그립니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의의 크기를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작업 화면에 있는 문제지에 있는 요소를 보시고서 참고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크기를 잘 모르셨으면은 문제지에 있는 눈금자를 참고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교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하신 후에 대충 가운데는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큰 원과 밑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집합으로 합해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 어렌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부분과 경광등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 부분에 원을 하나 그려 주었습니다. 지금 면 색상은 M100, Y100, 테두리는 없음으로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선택 툴이나 그룹 선택 툴로 Alt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Alt 눌러서 위로 하나 더 복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브젝, 어렌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퀴 모양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위드는 8, 그 다음에 하이는 11, 그 다음에 코너는 2 정도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면 색상은 흰색 정의할 거고요. 테두리 색상은 M100, Y100 이 포인트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쪽으로 가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브젝 어렌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내주도록 할 거고요. Al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해 놓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유리 부분에 이렇게 빛이 지나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인 툴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사선 방향에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한 2포인트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는 면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유리 부분.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경광등 부분에 불빛 모양을 그려줘야 되겠죠. 좀더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 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후에 직선 형태죠.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신 후에 자동차와 그 다음에 불빛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를 이용을 해서 좀 살짝 기울여 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왼 바퀴 부분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양을 좀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하시고 심볼 패널에서 뉴 심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볼의 이름은 자동차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타입으로 정의라고 OK를 눌러줍니다. 지금 심볼이 등록이 되면은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딜레이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심볼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등록한 자동차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볼을 뿌려줄 때는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클릭 클릭하는 방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개수,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 클릭, 셋, 넷,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위에, 앞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보통 기본값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건데요. Alt를 누르고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축소를 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건좀 많이 작고, 뭐 이쪽에 또 작고. 이런 식으로 문제지를 파악하면서 축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도 맞지 않으면 위치를 이렇게 살짝살짝 옮겨 오셔도 돼요. 그 다음 스크린너 툴로 해서 불투명도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불투명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불투명도를 좀 적게 들어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Alt로 해서 살짝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러쉬의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려면은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대괄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특정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투명하게 한다든지, Alt로 해서 그 오브젝트만 이렇게 좀더 불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세밀한 적용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트를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입력을 하실 때 커서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오브젝트 요소에는 많은 선이나 패스, 그죠? 선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릭을 하다 보면 지금 보세요. 이거는 패스를 따다 써지는 커서 모양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야, 차라리 밖에서 써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쵸? 자, 위험을 부르는 과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글자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한40 정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는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궁서로 지정을 해서 40포인트 크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글자만 블록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글자의 크기를 90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글자의 색상도 K100, 검정색이 아닌 M100, Y1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시켜 주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타입 툴로 다시 한번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죠. 데인저를 입력을 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타임 뉴 로만체, 그 다음에 레귤러 50포인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글자의 색상은 M50, Y100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서체,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색상을 정의를 해주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인저란 글자에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져 있죠? 프리 디스톨트요. 자, 그래서 이펙트, 스타일리즈, 프리 디스톨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펙트, 그 다음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리 디스톨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게 윗부분을 위로,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작업은 마무리가 됐죠? 이 경계 부분, 지금 현재 210에 297을 넘는 이 경계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경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신 후에 허리젠탈 0, 그 다음에 버티칼 0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제자리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오브젝, 어렌지, 브링트 프론트로 해가지고 맨 앞으로 블러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합니다. 물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자,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오브젝만큼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뷰에 들어가셨어요. 일단 필요 없는 가이드, 하이드 가이드로 해서 가이드 선을 숨겨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신 후에 네몬서 안에 있는 G2K 폴더, 지금 2번인가 이제는 3번이죠? 3번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은 CS4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